안녕하세요. 오늘은 147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책 읽기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이영애 사모가 쓴 건데요. 대전의 그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정동섭 씨 아내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은 아주 매우 이렇게 간단한 책인데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정신적인 질환 이런 이 또 심리적인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의 치유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아주 짧게 그 자기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독서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치유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뒤 후편에 책들을 좋은 책들을 질병에 따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저자였던 이영애 사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즐기면서 자기의 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는 장애가 없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가 갈등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숨겨진 심리적 장애자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울증을 비롯해 각종 신경 증세,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나타난 성격장애, 현실 감각을 상실할 정도 정신건강이 악화된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과 일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증 등입니다. 지체장애자들이 삶의 여러가지 영역에 불편을 겪듯이 이러한 심리적 장애들은 역시 자기 자신을는 물론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주고받으며 그 속에 멍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심리적 장애로 고통받던 조카를 통해 이러한 상처가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안겨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애는 정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숨어있는 아픔을 서로 나누며 상담과 교육을 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심리적 장애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이름을 신성회라고 지었습니다. 신성회 또는 다른 이름은 가족 정신 건강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런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면은 책을 만나다, 소망의 문, 왜 책인가. 두 번째는 책의 치유. 남편이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 자녀가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 남편이 일중독자인 경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아내의 경우, 이런 경우들을 있는 이제 사람들을 책 읽기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독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까? 신성의 경우 시작을 위한 조언. 독서 모임이 독서 상담이 되려면 독서 모임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자기 수용, 인간관계, 대인관계, 대화법, 상담, 심리학, 내적 치유, 우울증, 성인 아이,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그 밖의 정신병, 혼전 상담, 배우자 선택, 행복한 가정생활, 성문제, 이혼, 부모의 역할, 자녀 교육, 심신장애를 둔 부모, 기타. 이런 등등의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을 뒤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류를 보면서 이런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책들을 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자기 수용,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심 그리고 사랑의 실천, 몰톤 캐시라고 하는 분이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김진 뜨인돌에서 나온 것인데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릴프 스미스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웰터 트로비시. 몸으로 사는 시식,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사랑과 우정의 신비, 알란 로이 맥키니스라고,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 빌리그리암. 끝나지 않는 길, 쇼커팩.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레이몬드 클레이머,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존 포엘,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존 포엘, 좋은 책이죠. 자부심 키우기, 나다니엘 브랜드, 그 밖에 관한 책이 이제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감정 여러 현 어떻게 연주하라, 성숙한 크리스찬의 성격, 자기사랑은 성경적인가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이 대화법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남자의 말, 여자의 말, 데보라 테넌이라고. 대화의 길잡이, 존 포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고든 맥도널드, 사랑하는 마음, 이성훈,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잭 불수익, 서로 진실을 말합시다, 윌리엄 베커스, 손상된 관계 회복, 존 니드 토마스 톰슨,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들, 존 그레이, 프리스 원북스에서 나온 것이죠. 행복한 부부의 대화 열쇠, 노만 라이트, 그 밖에 권한 책들이 당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말 성서적인 언어 사용법, 부부의 대화의 갈등,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리듬으로 춤을 추어라.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가족 간에 대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캐롤 메효리라. 세 번째는 상담 심리학에 대한 책들입니다. 가족 치료와 목회 사역, 존 윈, 솔로몬에서 나온 거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폴 트루니의 기독교 사역자의 핸드북, 빌리 그레암,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주계영,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홍정길, 내 마음의 배역, 브루스 탐슨, 내적 형문, 존 화이트, 마음탐구, 케인 콜린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동섭,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영태, 여성을 위한 카운셀러, 노먼 라이트, 이기 목회 상담, 정태기, 이제 자유입니다, 닐 앤더슨, 인간 이해와 상담, 노렌스, 인간 치유의 심리학, 폴 트루니, 일과 사랑의 심리학, 공기숙,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송인규,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김수지, 청년 카운셀러, 클라이드 네레모어, 친구에게 우정으로 양육하는 편지, 유진 피터슨, 크리스찬 심리학, 캐리 콜린즈, 편안한 상담자가 되는 비결, 헬로드 세일러, 풀 트루니의 기독교 심리학, 켈린 콜린즈,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 트루니의 효과적인 상담, 케린 콜린스, 훌륭한 상담자, 케린 콜린스, 그 밖에 책들이 있습니다. 격려를 통한 상담, 기독교 상담 핸드북, 왜 항시 쫓기기만 하는가, 당신은 하찮은 존재인가, 목회 상담과 설교, 목회 상담의 총론, 왜 그리스도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등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거짓의 사람들,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카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찰스 크래프트, 나는 왜일까 마크 피어슨, 내 마음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주서택, 내면 세계 비밀 케이스 밀러, 내면으로부터 치유 탐 마샬,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마이크 클린, 당신의 과거와 하여라 로만 라이트,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비드 시멘즈, 상한 감정의 클리릭 찰스 스탠리, 손상된 관계의 회복 존 리더 토마스 톰슨, 숨겨진 중독 아치블드 하트, 영광스러운 상처 마저리 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선의 자유케 된 자 탐 마샬,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라 미라 세이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마키 킨저, 치유하는 은혜 데이비드 시멘즈, 탈진된 마음의 치유 프랭크 미너스, 탈진된 목회자들을 위하여 존 샌포드 나단, 탓 데이비드 시멘즈,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 윌리엄 바커스, 화가 날 때 읽는 책 알버트 앨리스, 그 밖에 이제 권하는 책이 이제 내적 치유 같은 지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짐 라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아치볼트, 우울한 마음의 치유, 릴, 우울한 현대인 주는 번지의 박사의 충고, 데이비드 번즈,
행복은 선택입니다. 프랭크 미너스. 그 밖의 책이 이제 우울한 여자에게 제니퍼 제임스. 여섯 번째 성인 아닌 알코올 중독. 가족 치유 마음 치유. 팀 슬레지.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여성 전화.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 웨인 오우츠. 몸에 밴 어린 시절. 슈 미실 엘다인. 사랑이 지치면 상처도 깊다. 로빈 로드.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의 치유. 데이비스 에 시멘즈. 성인 아이 치유를 위한 12단계. 노용찬. 술 권하는 사회. 술에 먹힌 사람. 이영국. 신자에게 음주는 허락되는가. 데오도르 F. HF. 아직도 머물지 않는 상처. 찰스 셀.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 홀로렌즈 후레드. 위장된 분노의 치유. 최현주. 잃어버린 자의 발견 치유. 휘트필드.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랜트 마틴. 하나님께 바로 서기. 브루스 리치필드. 그 밖의 책들이 있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이홍식. 정신분열증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김진. 정신분열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알렉산더 하이드. 천국엔 새가 없다. 프레드릭 플레치. 그 밖에 이제 사랑은 곱하고 아픔은 나누라. 이런 책들이라든지 소외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이런 책들. 여덟 번째 그 밖에 정신병. 그리스도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김진. 나 그리고 또 하나의 나 태화. 나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김정일. 대인 공포증으로 치료 이시영. 때로 나도 미치고 싶다. 이남이. 마음의 병 상담실 전국 정신장애자 가족의 협회. 마음의 병을 고친 사람들 나오미. 마음의 병을 아는 사람들 아사가와 분노요시. 사랑과 행복의 대화 양은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요 머리 팔터. 어떻게 태어난 생명인데 김정일. 위기 여자 이렇게 극복하라 이규동. 인격이 인격을 치료한다 박종근. 환자의 대화 브라이드 버드. 그 밖의 책 아스피린과 기도. 여성 정신 건강 우리 이 시대의 노이로제. 아홉 번째는 이제 혼전 상담 배우자 선택. 가족과 결혼 옥서나 결혼을 위하여 하버드 앤더슨 로버트 콘튼 파이트가 지은 책.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린다 딜로우. 당신의 가정도 치유될 수 있다 정동섭.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조이스 허키트. 사랑과 거꾸로 배우는 결혼 김계현. 생애 반려자 추아와 한. 사랑의 의미 김중술. 엄마의 결혼 이야기 원준자. 인생 출판 켈리 콜린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그 밖의 책들이 이제 결혼해야 할까요 브레인드 스미드. 나의 사랑 나의 선택 나서권 배우자 선택을 일곱 가지 비결 일 위에른 성숙한 사랑해로 초대 조이 서케이트. 신혼부부의 묵상 존 드레셔.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의 비밀. 남자가 알아야 할 여자의 비밀 비비라드 엔젤리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열 번째 책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정사역 찰스 셀. 결혼건축가 로렌스 크랩. 결혼 남자와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 레슬리 퍼로트. 결혼과 사랑 리처드 스트라우스. 결혼을 위하여 케린 스몰리. 결혼 후 참사랑 지글리. 기로에선 남성 잭 불스웩.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고든 맥도널드. 당신의 가정도 치유될 수 있다 정동섭.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에트 휘트. 아내의 겨울에 비친 남자 이정남. 엄마 결혼 이야기 원준자. 여성 그대의 사명은 폴 트루니에. 작은 천국 만들기 추부길. 크리스천 잭 불수익 주디 불수익 지은 겁니다. 행복은 행복을 낳은 한마디 송기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그냥 존 그레이디. 그 밭의 책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고요. 성문제 이혼 남자의 성 그 감추어진 이야기 아치볼트 디하트. 성교육 구성애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짐 코에인. 소생하는 영혼 허주미 준 현미 시스템에서 나온 거죠. 아가 부부성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 조셉 딜로우. 아름다운 사랑과 성 홍성목. 왜 이혼 못하는가 장정순. 이혼 또 하나의 선택 시소리.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라 짐 코웨이. 화성 남자 금성의 이게 침실 가꾸기 존 그레이.
그 밖에 권한 책들이 있고요. 12번째, 부모의 역할, 자녀 교육, 격려하는 부모, 성공하는 자녀, 돈 하일랜드, 교육을 통한 성공 비결, 강영우, 그리스도를 위한 자녀를 기르자, 앤드루 머레이, 왜 내 아이 왜 이럴까, 로마 라이트,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꾸며, 원동연, 다 컸지만 갈 곳이 없는 청소년, 데이비드 엘카인드,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정명은, 바람직한 자녀의 대화법, 샤마린 집으로우, 바보로 바로 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 단 올베우스,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연문희, 아동의 스트레스, 바바라 큐첸, 아버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장송, 요즘 아이들 힘드시죠, 권장희, 위기에 처한 아이들, 편집부에서 읽었고, 이런 사람이 무자격 부모다, 수잔 포드,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메리 체이스,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이성호,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시간과 공부 방법, 유성은 유미현, 축복의 선물, 켈리 콜린즈,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키울까요, 박진경, 행복 가정을 일구는 자녀의 자녀와의 대화술, 권도우, 후회 없는 아버지 길, 도로시 코엘, 브릭스,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 원동연, IQ 아버지, EQ 어머니 몫이다, 현용수, 그 밖에 이 책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 요약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더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 책을 이제 사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양한 그런 이 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요약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서점에서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읽기를 통한 이 치유 매우 좋은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